SK텔레콤이 5G 이용요금 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5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일 비싼 요금제를 내놓았다며 정부 당국의 퇴짜를 맞은 뒤 조정요금을 다시 제출한 것입니다. SK텔레콤의 5G 중가요금제는 월정액 5만 5천 원 안팎에 5GB부터 9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골격을 잡았습니다. 5G 데이터망과 4G LTE 데이터를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제공된 데이터를 모두 소진할 경우 속도 제어 방식으로 데이터를 무료로 추가 사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 신청서를 이용약관 심의자문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5일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공식화했기 때문에 SK텔레콤의 5G 요금 약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심사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업계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약관이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입니다. SK텔레콤은 내달 5일 5G 상용화에 맞춰 서비스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산 시스템에 새 요금제를 즉시 반영하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SK텔레콤의 5G 요금 인가가 통과되면 KT와 LG U+도 비슷한 수준에서 이용약관 신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